지난 시간 카시트가 설치된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현장학습을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급한 대로 도교육청이 카시트 구입비를 유치원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공립으로만 한정돼 사립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권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유아 보호용 창구에 차량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카시트를 설치한 전세버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3년 뒤인 2021년 4월까지 장착 의무가 유예됐기 때문입니다. 전세버스를 못 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의 현장학습 줄취수가 이어지자 도교육청은 카시트를 빌려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카시트를 구입해 유치원들이 돌려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은 국공립 유치원으로 한정됐습니다. 이유는 사립은 통학 차량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 사립유치원은 본인들이 유아 통학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거의 현장학습 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립유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못 갈 판인 거죠. 안 가는 거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일부 사립은 불법을 감수하면서 카시트 없는 전세버스를 타고 위험한 체험학습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과 캠프 등의 야외활동은 내년 원화 모집과 직결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나들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을 도로교통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기사님들한테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학기로 미가입 유치원들의 교사 월급을 삭감해 반발을 샀던 도교육청이 이번엔 카스트 지원에서도 사립을 차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J 뉴스 조윤광입니다.